아. 그래, 아유, 어떻게 해요. 자식이라는 게 한마디 하면 그렇게 듣기 싫어서 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. 그냥 부모의 찬성. 그거를 못 참고. 아이고. 어머니, 고마세요. 어, 여기 어? 제가 할게요, 어머니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어머니. 에이. 제가 할게요. 어, 엄마 하던 거 맞아 할게. 이거 어차피. 맞아. 어, 맞아 할게. 엄마 아니, 하던 거 맞아. 아니, 아니, 어머니, 이거. 이거 이쪽으로 좀. 예. 지훈아, 이거 이거 좀 넣어주세요. 예, 어머니. 이거 엄마 해도 되는데. 아니에요, 아니야, 냉장고에. 냉장고에? 그건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겠지. 어. 여기에, 여기에. 아, 정말. 무대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, 어머니 이제 갑자기 올라오셨으니까. 마음에 없는 말들을 어머니한테 한 것 같은데.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. 이한이한테 온전하게 진짜 이한이한테만 힘을 쏟고 있거든요. 은혜가 좀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. 은혜 탓이 아닌데 다 뭐 언어 듣고 뭐 한 것들의 상황들이 다 은혜 탓으로 지금 이제 그 치료센터를 다니고 있잖아요. 아... 언어 치료? 네, 언어 치료 이한이. 그래서 지금 아, 그걸 다니고 있어? 네. 말아, 그런 말도 내한테는 안 한다. 어머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. 아, 그런 네.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지금 놀라신 것 같아요. 아. 나는 네. 은혜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내한테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. 난 그게 너무너무 서운해. 은혜가 6살 때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. 정말 이렇게 지가 필요할 때 내가 옆에 없어졌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랑 추억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. 항상 은혜가 엄마 그러면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한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.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했는 것 같아요. 그게 은혜한테는 많이 상처였겠죠. 돌아보면 미안해요. 너무 많이 미안하고 은혜가 말을 내한테 안 틀어놓는 게 내 탓이구나. 내가 그런 틈을 곁을 안 줬구나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. 하, 그러니까 일하시는 어머님들의 마음이 또 다 저렇잖아요. 그렇죠. 너무 속상해하시지 말아야 되는데.